두둠무둠 카페에서 추억을 홀로 마시지마 사랑을 배반한 하얗달 때가 그래도 눈물 보이던 그 여자 아 사랑도 모르는 여자 이름 모를 카페에서 추억을 홀로 마시지 마 사랑을 배반한 하얗단 돌아설 때에 그래도 눈물 보이던 그 여자 아 사랑도 모르는 여자 아 사랑도 모르는 여자 안녕하시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나현민 씨세요? 네. 그런데 예, 인상이 참 그 네. 어떻게 복스럽다 해야 되나 웃는 얼굴 일단 보기가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특별히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오늘 저 방송도 하고 왔습니다. FM 방송. 방송하시고 또 이 자리에 네. 또 생방을 또 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가수 나현민님이십니다. 자, 사랑도 모르는 여자 내 고향 무주 구천동 저쪽 아랫동네세요? 네. 무주 구천동이 제 고향입니다. 와, 또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곡을 가지고 네. 아,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아, 노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좀 건방진 얘기로 햇병아리네 아직 이응장 안 그래 아직 잉크도 아직 안 말랐어요. 나 현민자에서 니은자 정도는 이제 좀 말랐네, 그죠? 그런데 네. 좀 늦가기 데뷔를 좀 하셨어요? 네, 제가 그 퇴직하고 네. 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거를 좀 해보자 하고 아. 늦게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퇴직을 하셨다는데 네. 직업이 있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셨죠? 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좀 했습니다. 공무원. 네. 야, 공무원 생활 아주 탄탄 대로를 오셔서 이제 정년 퇴임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 중간에 아무 사고도 없이. 네. 야, 그것도 복입니다. 복. 중간에 이렇게 도중 하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야, 그래서 인상에서 나타나신 것 같은 이 제가 이게 눈이 웃는 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유.
예, 저희 집사람도 웃는 얼굴 때문에 아, 제가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좀 졌는데 자 일단 노래를 한 곡 더 해보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내 고향 무주 구촌동인데 네. 어, 이게 광주죠? 아니 전북입니다. 전북? 네, 아. 네 무주군. 나도 좀 이상한 놈이야. 근데 이 무주구천동이 굉장히 친근감 있는 네. 예, 그런 지명이에요. 자, 내 고향 무주구천동 한번 이 곡이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예. 얼마 안 돼서 내가 잘 모르는 거 맞다니까. 나는 그게 전북인지 몰랐다니까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지. 오래됐으면 내가 알았지. 예. 자, 그럼 내 고향 무주구천동을 우리 나현미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무주구천동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 경계선이 있는 건데. 경계선이요? 네. 경계선이라는 지명이 어디 있어요? 전라북도 하고. 그렇지 전라북도라고 그래야지. 경계선이 어디 경계선에 무주구천동이 있어요?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내가... 남도면 남도. 아니 아 조용히 해요. 아 모르면 똑바로 모르면. 아니 왜 눈이 뻘건해 갖고 왜 그래? 자 우리 손우진님께서 미국에서 듣고 있네요. 페이스북 방송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 야, 미국에서도. 예 우리 손우진님께서 네. 가수 손우진님이세요. 자 우리 그 손현미님 나오셨는데 네. 우리 그 살집하시는 우리 손현미님 아 나현미. 아이고. 손이 주시라고 했는데 대안해 대안해 아니 근데 나현민 씨가 네.
너무 점잖아. 그래서 이제 처음 봤는데 제가 저렇게 해갖고 무슨 노래를 해? 좀 뭐 얼굴도 좀 뻔뻔해야 되고 막 아는 척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쪽 구석에서 가만히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고 아 저 이리 오세요. 아니 뭐 예. 근데 이제 이 나현민 씨, 나현민 씨 그 나현민이야. 나현민. 말을 나도 확실히 막, 하세요. 막 꼬이네. 아니 무슨 꼬이니까 나도 꼬이잖아. 누님이 네. 굉장히 알뜰살뜰 뒤에서 챙겨드려요. 그래서 나현민 씨가 누님이라고 그래서 저도 누님이라고 이렇게 저 불러주시는데 참참 참 좋겠습니다. 그런 누님 계셔서 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예. 남편은 미안하죠. 예. 예. 그 목걸이는 뭔 목걸이요? 아 우리 누님 있던 것도 이쁜 거 사주죠. 아니 그 너무 목에 꽉 채갖고 나면 깝깝이 죽겠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한영우 씨 좀 깝깝이 안 보여요 저게? 좀 비쌀 것 같아. 나는 이걸 돈이 붙는다고 해갖고 네. 원래 이거 하면 굉장히 깝깝해요. 아, 아 이게 돈 붙을 때 좀 한번 붙어봐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국장, 저 우리 저 집사람한테 좀 얘기 좀 해주라 이런 거 보고 어디 하나도 없는 게 나는 좀 얘기 좀 한번 해봐봐. 네, 형이 엉뚱한데 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네. 내가 이거 목걸이 차고 있었는데 네. 예전에 그걸 내가 좀 잡혀 먹었어요. 근데 거짓말 할 게 없어서 네. 우리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갔어요. 그래갖고 잊어버렸다고 그랬구나. 근데 증인을 만들려고 나는 네. 딱 목걸이 없었다니까 우리 아들님이 어디 갔지 막 찾아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아빠 목걸이 안 차고 왔는데 그래서 들켰어. 야, 나 정말 참 야, 거짓말을 할 때다 해야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하면 돼요. 자, 이 시간을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 주쿠박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고울 광주에서 주쿠박스 왕팬 최진국 오늘도 출석 체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쿠박스를 알고 함께한 지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날로날로 발전하는 주쿠박스 전 국민 으로 사랑받는 주쿠박스 되시길 기원한다고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선우진님께서 무주구촌동 구성진 목소리에 아주 좋아요. 대박나세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쌀집 아저씨만 조금 정신 차리면 좋은 방송이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공무원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어떤 계통의 공무원을 하셨어요? 신문입니다. 국방일보라고. 국방일보? 아, 예. 언론 쪽에 계셨네. 예. 예. 쌀집 아저씨 조심해야겠다. 제작했습니다. 네. 언론 쪽에 계셨대. 아니 퇴근했으니 괜찮아. 괜찮아요? 퇴직했으니까. 아니 퇴직했어도 무서운데. 아, 나 안 무서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무서워 내가. 전관대. 아, 그 보면은 잘못한 건 많을 것 같은데. 없어. 예. 아, 참나. 참나. 아무튼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어차피 떠날 새벽이야 눈물은 왜 흘려가고 그냥 떠나갔지 우린 나인 것을
노래를 딱 하면 가장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일단 즐겁죠. 네, 네 즐겁고 네. 또 일단 그 무대에 가서 이게 관객들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네. 박수의 또 매력이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박수 구분할 수 있어요? 진짜 좋아서 치는 박수하고 그냥 그 군중심리 치는 박수 알아요? 일단 뭐 제 의견은 제 속에는 그냥 박수가 크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크면은 예, 크면은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저 한영훈 씨 박수가 예. 딱 두 가지 있어요. 어떤 박수 어떤 박수? 그저 군중심리를 치는 박수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치는 것이 있고 예. 진짜 좋아서 박수 치면서 완전히 틀려요 느낌이. 아 느낌이 완전 틀려요. 지금 쌀치바 씨 데뷔하신 지 얼마 되셨죠? 40. 저 얼마 됐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뭘 물어봐요? 물어볼 거는 물어봐야지. 아니 그것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예. 아 왜 이렇게 욱박질러 그래요? 욱박질러는 게 아니라 아니 오늘 뭐 잘못 먹었냐? 우리 사실상 우리 남미님하고는 우리가 몇 번 뵙긴 뵀어요, 그죠? 네, 그렇죠. 뵙긴 뵀는데 네, 독한 장에서 뵀죠. 예, 저는 이렇게 사실상 크게 이렇게 아 이렇게 친하지는 않았잖아요. 어떻게 놓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서로 예의만 갖추고 그랬는데 네. 오늘 이 계기로 돼서 많이 좀 친해질 것 같고 네. 사실 인상만 벌써 해도 쌀집아씨 보면 칙칙하잖아.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요. 1년을 가도 2년을 가도. 근데 우리 나연미님 인상은 항상 그 웃는 인상에 예, 참 이게 그 가요계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마 친구들이 지금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뭐 얼마 되진 않은데 조금 팬이 좀 생겼어. 예, 팬도 생겼을 거고 예. 친구도 생겼을 거고. 쌀 씨 예. 고개 숙이고 있는데 왜? 예? 40년 된 친구하고 1년 된 친구하고 아 뭔가 고독을 싣고 계시네. 내가 솔직히 이런 말 듣고 나연민 씨 예. 진짜 이 마이크로 하 넣어먹고 싶네 진짜로. 아니 아유 정말. 자 나연민님. 네. 저희가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내용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빈약한 것 같아도 네네네. 오늘 서로 이렇게 얼굴을 알고 네. 물론 지금 이제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시지만 네. 또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현민이라는 이름도 석자를 또 알리게 된 그런 계기도 그렇죠. 됐고 네. 또 사람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오디오나 비디오로 보시면서 네. 아 나현민이라는 분이 저런 분이구나 네. 아 인상이 참 좋구나 네. 예. 그렇게 느끼실 분들이 아마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예, 어디 갔으면은 그 쌀집아 씨 같은 선배님 만나지 마시고 네. 좀 좋은 선배를 좀 만나셔요. 그리고 더불어 오늘 저 한혜문 씨가 몸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 말을 곧이곧대로 받지 마시고 우리 같은 선배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나연민 가수님 노래 대박 나시고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랑받고 멋진 가수가 되시리라고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고향 모정을 드리면서 나연민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너를 울컥하네 울컥하네 자산하네 그 옛날 내가 살 때 고향이 조금만 지금은 어디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과 얼짝에 물을 마르고 기름 짓는 저 높다 잡초에 묻혀있네 새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 사나이 그 옛날 내가 살 때 고향이 썩은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는 배만 떠 있고 어부들 노랫소리 진지 오래 있어